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Ozzy, 뭐 Nick the Real 같은 대만 힙합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 이후 진짜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아마 마지막 제가 찍었던 리액션 비디오가 Asiaboy and Reezy였을 거예요. 그런데 Asiaboy와 Reezy가 피처링한 곡이 있는 거를 SNS에서 확인한 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디오를 봤다가 와 이거 너무 뭐지 이거? 미쳤는데? 라고 생각하는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너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에서라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의 이름은 Wacky Boys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이분들의 직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신 유튜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래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피처링에 Asiaboy and Reezy가 있고 이 곡의 제목은 지지 타이양이라고 이렇게 구글 번역이 읽으라고 저한테 시켰습니다. 해석해보니까 긍정적인 태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비디오를 좋아하는 이유 틀에 박히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아는 힙합 뮤직비디오 뭐죠? 뭐 래퍼들이 뭐 아이스 다우 체인 뭐 머세디스 뭐 롤렉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나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물론 래퍼들이 번쩍번쩍한 목걸이를 자랑하는 것도 난 좋아하고 이런 것도 둘 다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가사도 못 찾았어. 심지어 그냥 뮤직비디오 보고 바이브를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지 타이양 Wacky Boys featuring Asiaboy and Reez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뭔가 이런 중화권 로컬 바이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섞은 것 같아. 힙합 뮤직비디오에. 아! 와. 나는 이 비디오가 색감이 너무 이쁜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 세트인데 뭔가 뭐 통일성 있어 보이고 뭔가 바이브 자체가 뭔가 기대하게 돼. 이 앞으로 이 비디오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아 오랜만에 Asiaboy의 Reezy의 랩이 듣네요. 아, 아 역시나 오랜만에 랩 들으니까 릿한 느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냥 마치 그냥 추측하면 이 친구들은 내가 중국 영화에서 봤던 막 소림사에서 수련하는 수련생들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이 자세 뭐야. 저는 그 리즈의 캐릭터나 랩할 때 바이브가 좋아. 그냥 악동 같잖아. 약간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네스티 보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이들이 무슨 서커스를 준비하는 그런 거 같아. 고개단 이런 거 있잖아. 어... 이 장면에서 슬로우로 가는 느낌은 왠지 다들 아시겠죠? 뭔가 갑자기 뮤지컬 같은 모먼트로 바뀌었어. 오! 마치 둘이가 사자탈 쓴 사람과 래퍼가 무슨 댄스 배틀 하는 것 같아. 오. 그냥
이 비트에서 들리는 악기 사운드도 있잖아요. 약간 중국의 전통 악기 약간 그런 느낌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뭔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느껴지고 되게 좋다 이거지. 태양을 타이양이라고 이렇게 읽는구나. 그쵸? 와, 멋있다. 그냥 되게 새로워. 아, 출연진들을 소개하는 자막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 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wacky boys인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되게 표정 연기들이 좋다. 다 배운 거야? 이 사람들은? 오. 저 탈을 뭐라 그러죠? 사자탈이라 그래야 되나? 저게 되게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 난 저런 느낌의 연출은 처음 봐요. 리지는 이렇게 지퍼를 안 채우고 딱 걸어나가는데 마피아 같아. 갱신이야 갱신. 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기존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연출이 아니고 뭔가 로컬 바이브도 가져오면서 우리는 뭔가 틀에 박히지 않고 전 티피컬하지 않고 좀 뭔가 새롭고 유니크한 우리만의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연출이 있잖아. 나 이런 게 되게 좋다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 사용되는 어떤 이 장면의 색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에이시아 바이브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비디오였던 것 같아. 가사를 몰라도 그냥 난 이 바이브 자체가 너무 흥겹고 신선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꽤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에이시아 보이랑 리지는 그냥 래퍼로서 보는 캐릭터가 악동 같아서 좋아요. 개구지고 네스티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래퍼들이 그런 애티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